네, 출근길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인데요. 양이 많지 않은 데다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면서 활동하는 데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적의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더위도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서부적의 기온 27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남부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으로도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 하셔야겠고요. 섬적의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오후부터 점차 높게 일면서 해상 활동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흐리거나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아침 공기가 부쩍 더 선선해지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